뭐 공룡 악당 이름도 해석 맞나? 안녕하세요, 토이천국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파워배틀 변신 로봇 슈퍼 상어편에 대해서 리뷰 미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뜯어볼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만들기판 8판 들어있고요. 여기 보시면 슈퍼 상어 만들기 설명서 경영 배경판이 이렇게 들어있네요. 자, 설명서를 보고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으로 변신 로봇 슈퍼 상어 완성됐고요. 입도 이렇게 그릇에 다물어졌다 할수 있고, 이렇게 하면 상어고요. 이거를 이렇게 뒤로 젖혀주시면 바로 상어 로봇, 변신 로봇이 됩니다. 자, 보시죠. 자, 다음 또 만들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생긴 외계인 문어도 완성시켜봤고요. 안에 이렇게 외계인이 타서 조종하는 그런 상황을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나머지는 빨리 만들어서 가져볼게요. 나머지는 만들어 갖고 왔어요. 먼저 꽃게, 돌고래, 오징어, 가오리, 청새치, 가시보, 톱상어까지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다음 상황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비레미들 같으니 어서 나에게 덤벼보시지 그래. 야! 우와! 악당 문어다! 도망가자! 이런 나쁜 외계문어 같으니 자기보다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는 것만큼 비겁한 짓은 없다. 오늘 결투에서 내가 이기면 이 바닷속에서 떠나라! 오, 용기가 가상하군. 그래, 어디 한번 덤벼보시지. 이야, 상어 이빨 공격! 크게! 아, 이거 제법이군. 그러면 내 문어 집게발 공격! 야, 아, 이런 만만치가 않은 상대군. 그러면 변신해서 공격해야 되겠다. 변신! 나는 로봇으로도 변신할 수 있다고. 로봇 주먹 발사! 으아! 로봇 발차기 연속 공격! 으아! 이런 너무 강력한 상대를 만났어. 도망가자! 슈퍼 상어님, 저희 나라를, 바다속 나라를 이렇게 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옆 나라 행성에도 악당 공룡 로봇이 약한 공룡들을 괴롭혀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를 구해주셨듯이 그 행성도 구해주세요. 그렇군. 알겠네. 그럼 내가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지. 여기가 그 로봇 공룡 악당이 이러는 행성 맞나?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아니, 이거 내 절친 슈퍼상어 아니야? 아니, 티라노사우루스, 이 얼마만인가? 여긴 어쩐 일이야? 자네 행성에 악당 공룡들이 약한 공룡들을 괴롭힌다는 소문이 들려서 도우러 온 거야. 아, 그랬군. 여기는 내 고향 행성이고 내가 여기 상황을 정리했다네. 어쨌든 와줘서 고맙네. 앞으로 또 어떤 악당이 쳐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힘을 합하면 어떤 악당도 꼼짝 못할 걸세. 맞네, 티라노. 우리 함께 우주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함께 힘써 일해보세.
하하하! 신제품 파워배트 변신 로봇 슈퍼 상어편에 대해서 리뷰 미션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에는 또 다른 장난감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저희 토이천국 채널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버튼 꾹 눌러주신 거 잊지 마세요.